그거를 먹는 거지? 먹는 거 있지. 그냥 꿈먹으라서 너무 저도 양념은 못 먹는 거 약간 매운맛. 콜? 좋다. 야, 너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준비 잘 들어왔냐? 응, 거의 끝나가지고. 이번에 개인기는 뭐 할 거냐? 이번에는 한번 자작곡을 해보려고. 자작곡? 허, 네가 만들었어? 네, 만들었지. 아, 들려줄까? 아, 있어? 네, 주고 싶어. 야, 이거 근데 아무한테 들려주면 내는 건데. 뭡니까, 들려주면. 아, 멜로디 좋은데? 완전 좋지. 짜증나. 인정하기 싫대. 진짜 좋다. 야, 멜로디는 다 나왔는데 가사는? 그러니까 가사가 문제야. 가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네가 쓴 곡이니까 네 이야기를 가사로 써봐. 무슨 얘기? 너가 지긋지긋하게 앞에 있었던 너의 사랑 이야기. 아, 그거는 진짜 그때 진짜 죽을 만큼 아팠었는데. 기억나냐? 너 나한테 술 취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아, 그때 진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고. 그러다가도 문득 갑자기 생각날 때는 있어. 불현듯이.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그때 걔를 왜 보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왜 생각했는지. 조금 후회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보다 좀 더 늦게 만났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야, 지금 벌써 가사가 다 나온 거 아니냐? 내가 가사를 못 쓴다고. 아, 근데 지금 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러면은 내가 가사를 써볼게. 괜찮니? 완전 좋지. 내가 가사를 써서 어차피 너의 사랑 이야기 어느 정도 아니까. 지금 바로 한번 적어봐. 어느새 너를 떠나보내고 어느새 너를 떠나보내고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갔어. 죽을 것처럼 아파했던 가슴도 조금씩 무뎌져 괜찮아지더라. 너 아니 다른 누군가 내 안에 담아보려 했지. 지독하게 사랑하던 예전에 내 모습은 어떠라. 많이 웃고 울던 그 시절 우리도 술 한 잔에 묻어주려는 친구들. 멋쩍은 듯 고개 숙여 꿈이었고 전부였어.
있어 슬.